안녕. 어제 브이로그 찍기 실패하고 다시 찍는 영상이에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머리가 원래 약간 카키빛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약간 내 머리색이란 말이지? 근데 샴푸를 제가 컬러 샴푸를 보고 사봤는데 까봤는데 핑크색 좀 보라색이 됐어. Holy shit! 오 너무 신기해. 이게 말리면 더 밝아질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오늘은 밀착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몰골으로 오프닝을 찍으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샴푸가 너무 신기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딱히 오늘 주말인데 할 게 없어가지고 저는 빨리 머리를 말려주시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기초는 이미 다 해줬는데 오늘 쓴 기초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 눈 아래 초점이 왜 붙어있지? 당근 패드. 당근 패드는 제가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원래 브링그린 패드를 한 3통 정도 쓰고 메디힐 그 수분 패드 썼다가 메디힐 수분 패드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근 패드로 지금 쓰고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랑 앰플은 웰라쥬. 크림은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요 웰라쥬 크림을 썼거든요. 얘도 벌써 지금 거의 다 써가는데 얘는 사실 쓴 지는 꽤 됐는데 꾸준히 쓴 건 아니고 그때그때 약간 피부가 이렇게 붉게 올라왔을 때마다 좀 테스트 겸으로 써주고 있는데 내가 찍어먹을 거랬다. 이렇게 콧대랑 이런 식으로 부분 되게 붉게 됐었는데 지금 좀 진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립밤을 발라줄 건데 립밤은 요거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얘는 써도 써도 왜 안 줄까? 이거 내가 진짜 산 지 한 1년 넘게 된 건데 소중이가 추천해줘가지고 DM으로 추천을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입술에 각질이 진짜 많이 생긴 스타일이잖아요? 언니 이거 한번 써보라고 진짜 신세계라고 해서 써서 바로 그때 쿠팡으로 사가지고 바로 썼는데 와 진짜 신세계예요. 각질 지금 쩔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내면 진짜 찌든 때가 나오는 것처럼 팍 나온다.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집이 아주 개판이에요. 와 진짜 더럽다. 어제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갑자기 막 현타 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사와서 엄청 먹고 잤거든요. 양파 맨날 너 이상한 자세로 자. 응? 질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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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늘이가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며 고양이들은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울 필요가 없어갖고 집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운다고? 근데 마늘이가 진짜 말이 많단 말이에요? 마늘! 봐봐. 근데 얘가 하는 말을 다 해석해보면은 날 만져줘, 날 사랑해줘 이거밖에 없어. 귀여워. 응? 아 더워. 제가 원래 밖을 안 나가는 사람인데 집에 있으면서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목도 막 엄청 잠기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구마야 올라와. 친구한테 부탁해서 코로나 자가키트 해가지고 했어요. 괜히 자가키트에는 음성이 뜨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술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돌아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오늘 아빠를 보는 날이었는데 아빠랑 만나가지고 원래 자갈치 시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식육식당에서 생고기 시켰어요. 어쨌든 이따가 제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거든요. 이렇게 두 개나 있어. 이 안에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템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때그때 바뀌기는 하는데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아 구마야! 어쨌든 저희 집이 제가 잠깐만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창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창이 크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게 잘 들고 좀 자외선을 이렇게 직방으로 맞는 편인데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강하고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기미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집에만 있는데도 여기 기미가 생긴 걸 보면 이건 아마 집에 있을 때 제일 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요거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제가 출시되기 한 달 전부터 샘플로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영상 속에서 좀 사용하는 장면이 좀 몇 번 있을 거예요.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제 거의 다 써가거든요.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요 이름이 뭔가 진짜 순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도 진짜 순하고 수분크림 제형의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다른 선크림들은 좀 바르는 김에 톤업도 해주고 바르는 김에 커버도 해주고 이제 이런 선크림이 많으면 얘는 정말 진짜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딱 바르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림성도 딱 바르자마자 흡수되는 그런 수분크림 같은 제형?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선크림 바를 때는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줘야 흡수율이 높대요. 정말 세수까지 다시 하고 바를 정도로 좀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정말 바르자마자 한 번에 합격된 제품이에요. 또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요 선크림에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약간 피부 예민하고 아무거나 못 쓰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진정 테스트랑 민감 피부 저자극 테스트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쓸 때 안정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 이번에 완전 민감 피부에 초점을 둬서 제작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선크림을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바로 하면은 밀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진짜 다른 제품보다도 훨씬 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진짜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자극이 적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면 메이크업 제품이 밀리고 파데가 밀리고 쿠션이 뭔가 떡지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보이죠? 오히려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 내 손자국 난 거 봐. 제가 이 정도로 피부가 민감하다니까요. 피부 메이크업은 요거 쿠션 파라수 퍼펙팅 쿠션 쿨바닐라. 요게 정말 좋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 그리고 좀 오늘처럼 이런 투명한 피부를 살리고 싶을 때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피부 제품 얹었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돼요. 오! 그리고 이런 요철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밀어주면서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좀 지속력이 높아져요. 이게 원래 다른 선크림 잘못 바르면 이렇게 밀면서 발라줬을 때도 선크림이 같이 밀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정말 그냥 딱 흡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부 표현이 정말 깔끔하게 돼요. 제가 원래 선크림을 그 민낯일 때도 좀 많이 바르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유분감이 같이 섞여서 올라오면서 이 턱 부분이나 이런 데에 좀 피지 분비가 너무 과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선크림도 제가 민낯일 때 좀 많이 바르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를 한 오후 1시쯤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밤 9시, 10시쯤이 되면 유분감이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분감 올라오는 게 이제 선크림을 발라서 유분감이 올라온다라는 느낌보다 제가 원래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완전 내추럴한 쌩얼일 때에도 좀 그 시간이 되면 저는 유분감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히 나쁘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막 아프게 피지 분비가 되는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딱 적당한 유분감이 올라온다라고 딱 그 정도로 느꼈거든요. 이게 내가 광고라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한 달 동안 쓰고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좋은 점만 다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아마 선크림에 정착 못하신 분들도 피부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쓰면 다 정착했다고 할 정도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민낯일 때보다 화장을 하고 있을 때가 유분감이 좀 덜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낯일 때 좀 더 선크림을 중요하게 바르게 되는 그런 느낌? 쿠션 하나만 발랐는데도 지금
피부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죠? 지금 뭔가 저처럼 이 메이크업 전에 부스팅 역할? 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크업이 잘 먹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의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이랑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아무 선크림이나 못 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선크림의 기능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피부 진정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진짜 샘플을 너무 넉넉하게 받아서 제가 저 말고도 제 주변에 써보라고 좀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다들 진짜 100이면 100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밥 먹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메이크업 하다가 자꾸 밥 먹으러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놀려. 어쨌든 근데 오늘은 저의 하루를 담는 영상이니까 가식 없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더러운데? 내가 산 거야. 아 진짜? 산지도 몰랐지. 나 처음 봐 이거. 저거 옛날에 산 건데 이사 오자마자. 언박싱을 시작해 볼까요? 역시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 아 이렇게 여기서 열이 나오는 거네. 우와 짱이다. 이거랑 이 그릴이랑 이게 끝이에요. 응? 이거 뭐 신기해. 구워볼까요? 원래 소부터 굽는 거 아닌가? 그치. 사실 잘 몰라. That's right. 불이 좀 센 것 같은데. 예열을 위해 이렇게 놨어. 뭐야 기름 쩔어. 어 고추다. 고추 아니지? 어 뭐마. 바로 먹어도 되지 않나 이거? 아니야 안 익었어 아직. 잘 먹겠습니다. 우리 참 바람직한 생활이다. 맛있어. 어제 집에서 하루 종일 한 발자국도 안 나갔네?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도 소매 들었네? 응? 나 행복하지 왜 이렇게? 행복? 별거 아니라? 하이. 자 이제 쉬어볼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잠시 누워볼게요.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맨날 이러고 있어요.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바로 누우면 안 좋은데. 아! 기분 개좋아.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쿠키 먹고 싶다. 응? 쿠키. 뭐? 쿠키. 쿠키? 응. 쿠키 먹어. 먹어? 쿠키 먹을까? 지금은 좀 힘든데. 내가 혼자 먹을게. 응. 아, 나 다이어트 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입 터졌어. 엊그제까지 안 먹고 있었는데. 근데 난 먹을래. 응. 여러분, 저 지금까지 잤어요. 지금 10시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반복할 수 있어, 하루 동안?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밥 먹자. 현타워. 영화라도 볼까 우리? 그럴까? 뭐 볼까? 나 오늘 촬영 못했어. 아 촬영도 안 할 건데 화장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맞지? 응. 다 지워버릴까?
지워야. 그래도 지워야. 해야지. 아, 구마 무섭다, 좀. 구마가 나를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 아니, 고구마 왜 저 앞에서 나 지켜보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빵이 도착했다고 해서 나갔는데 빵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근데 분명히 배달하는 그 배달 파트너 분한테 연락하니까 그분은 완전 정확하게 너 냅두고 갔다고 호수까지 기억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니, 얘 새 같아. 새 같지? 곧 날걸? 우와, 진짜 까맣다. 이 앞에 있는 나무랑 색이 똑같아. 맞아. 너가 조금 더 까맣다. 응. 범이가 얘네 데리러 오자고 해가지고 데리러만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족발을 먹고 가는 거였어. 어, 나 눈썹 진짜 진하지? 응, 많이 자랐지. 나 눈썹 진짜 진하지? 이야. 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데. 짠. 이 친구가 저희 집 바로 옆집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이렇게 잠옷 입고 왔다, 그치? 브이로그에 먹는 거밖에 안 나오네. 우리 좀 웃긴다. 잠옷 입고. 웃긴다. 잠옷 입고 이러고 다니는 게 웃긴데. 안녕. 저희는 이제 자러 갈게요. 안녕, 소중수들. 잘 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